거야. 거기 잡아. 네. 여기서 쭉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갑니다. 얼마나 걸려요 시간은? 시간이? 응. 형님은 가보셨어요? 나도. 응. 저기까지 여기까지는 안 가요. 아 끝까지는? 한 45분 정도? 어 왔다 갔다 해서요? 아니지. 어 진짜요? 가는데 시간이 안 가. 일단 바닷가로 가세요. 시간이 안 가. 멋지다. 저쪽에는
여기 보이는 반대는 호르만델 페니시나라고 합니다. 아, 네. 그리고 저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섬이 그레이트 베리어 섬이고, 네. 요 앞에 보이는 섬이 리틀 베리어 섬입니다. 아. 예를 들어서, 일본에서 쓰나미가 발생하는, 엄청 큰 쓰나미가 발생하잖아요? 그럼 태평양을 건너서 이쪽으로 내려오거든요? 그럼 첫 번째 방어선이 그레이트 방어선에서 그 쓰나미를 막아주고요. 어, 진짜요? 두 번째는 이 리틀베리어 섬이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아, 그럼 뉴질랜드는 안전하네요? 아, 그렇죠. 쓰나미가 일본 쪽에서 발생해도 여기는 안전합니다. 아. 자체적으로 지진이나 해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부로 오는 거는 다 큰 섬들이 몇 개가 있어서 다 막아줘요. 이 와투라고 하는 저기를 넘어가면 파키리 미치가 있습니다. 아, 고차일랜드가 그 뒤에 있는 거예요? 저기서 지금 보이는 그쪽으로 가면 쌍가레이라고 쌍가레이가 나오고. 다 갔다 와 보신 거예요, 그러면?